김어준 씨. 김어준 씨 여러분들이 뭐 예. 워낙 이 사람의 이 불공정성, 편파성, 오세훈, 페라가모, 생태탕, 어? 흰바지. 예. 그 예. 생태탕 그 서울 재보선 때 서울시장 네. 재보선 때 생태탕으로 그냥 그 생떼를 쓰다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한동안 좀 조용하다 좀, 했었죠. 좀 깨갱했었죠. 예,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야 도대체 내 돈으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서 내가 이따 편파 방송을 들어야 되느냐, 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조용히 있는가 싶더니 드디어 김어준이 살아날 쾌를 잡았습니다. 누구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죠. 부회장이죠. 요즘 인플루언스로서 인스타그램 이제 네.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 네. 분인데 논란이 조금 논란이라기보다는 네. 좀 어떻게 재치 있는 그런 이제 포스팅을 많이 올리는 상당히 이제 유통업체 회장으로서 친근한 뭐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특히나 신세계 야구단 출범 네. 이후에 그 좀 많이 좀 노출이 되셨죠. 그래 이제 사실 저 스타급이에요. 스타급 그렇죠, 재벌 그렇죠. 회장 중에선 네, 스타급이고 그러니까. 경쾌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데 글을 많이 올리는데 자 이게 우럭인가요? 생선, 뭐 광어, 우럭 이런 거 올리고 그다음에 뭐 저 소고기 음식도 올리고 너의 뼈와 살이 15,000원 곰탕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뭐 이런 거를 올렸어요. 이마트 제품 홍보하는 거예요. 네. 자기네 제품 홍보하는 네. 거지 저게. 지금 자. 랍스터가 지금 랍스터 싼 게 많이 나오고 유행이거든요. 가재야 잘 가라 미안하다 고맙다 네. 우럭아 네가 정말 우럭의 자존심을 살렸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걸 하니까 그 문바들이 달려가갖고 엄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미안하다 고맙다 때문이겠죠 예, 미안하다 네. 고맙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방명록 2017년 3월 17일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네. 사실 저 방명록 이후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사이코패스 아니냐, 혹은 소시오패스 아니냐.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는 남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는, 공감 못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을 네. 말하는데 도대체 저렇게 이 세월호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까지는 알겠는데 미안하다까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고맙다까지. 네. 그러니까 과연 네. 더구나 저 때가 2017년 3월이니까. 네. 정권 재창출이고 이미 다 눈앞에 있는 상태에 정권이 다 이미 창출이 넘어간 네, 상태죠. 상태죠. 자 이제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고 예. 이제 3월에 그때 선거 대통령 선거 결과 네. 나왔으니까 예. 결과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미안하다 고맙다를 한 건데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이 그래서 다들 예.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게 해줘서 네. 고맙다는 말입니까? 왜 고맙다라고 하십니까? 네.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했었지요. 그 사실 요거는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방명록에다가 또 아이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고맙다. 그것도 같은 예, 맥락이네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대한민국을 맥락. 다시 세워줬다 예, 고맙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 세월호 사건, 예. 그 아이들 방명록에 남긴 예. 글이지만 세월호 사건을 어떤 도구적으로, 그렇죠, 예. 정치적이고 어떤 도구로서 네. 보고 있다는 네. 어떤 무의식이 표출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거를 두고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명록을 갖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국민적으로 예. 이게 무슨 짓이냐. 정말 소시오패스급의 이 저 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정치적인 큰 논란이 막 붙었던 맞습니다.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 사실은 지금 문발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정신이 있는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거에 지난 보궐선거에 진 거는 두 사람 때문이다. 조국하고 김어준 때문이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김어준 바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 이탈자가 생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탈자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뭘 한다? 이 정용진을 지금 계기로 잡은 것이 네. 어떤 정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정용진 부회장이 미안하다 고맙다 포스팅을 올린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이 어저께 방송에서 네.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김어준 생각이라고. 근데 이 그 미안하다 고맙다 글 올린 거는 한 이틀 사흘 맞아요. 전이었어요. 네.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반 그 이게 일종의 밈이라고 하죠. 어떤 인플루언스가 재밌는 의미의 포스팅을 올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이렇게 네. 하는 현상 네. 그런 현상이 이렇게 좀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 정도까지 이제 괜찮은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야 그만해 무슨 뭐 문재인 갖고 무슨 조롱하는 거는 무슨 뭐 네 성역이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막 그래서 이런 좀, 마음이 예. 좀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냥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예. 이렇게 확산되면서 좀 가라앉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거를 확 잡아갖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용진 부회장이 일베 아니었 저 기업인 지가 총수 아니었으면은 뭐 저 해고다, 해고다 뭐, 예. 막 이런 식으로 일베로 몰아가는 거예요. 일베로 몰아가기. 예.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이 저봐 아, 예. 저런 기사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굉장히 무섭게 막 눈을 막 받아치고 했었죠. 예, 부릅뜨고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예. 유튜브로 나온 거. 그 보면 이거 이거죠 이제 조개 예. 이제 고 말을 한 직후에 그러니까 조개 이제 어떻게 되냐 김어준이 그 아침마다 아우.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하잖아요.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이때 자막 보이지만 김어준 생각이라고 네. 해서 짧게 이제 뭐 시사나 다른 네. 현상 코멘트를 하는 거 있는데 네. 유독 전화는 저걸 하고 네. 저게 이제 라디오와 함께 TV로도 인터넷 네. TV로도 같이 나가는데 그 저렇게 빤히 한 1초 정도 카메라를 아. 딱 쏘아 보더라고요. 네. 아이고 무서워라.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의를 한 듯한 듯이 저러고는 이렇게 딱 끝내더라고요. 그 솔직히 제 마음은 아이고 무서워라는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세요? 아우 추하다 하는 얼굴이. 근데 이게 솔직히 무섭기보단 나는 진짜 아우 짜증나 진짜. 여러분들의 저 점심 식사 이후에 이렇게 저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즐기셔야 되는데 저 아. 김어준 얼굴을 내보내서 죄송합니다. 소화를 안 되시네. 근데 좀 저게 신호탄이 됐나 봐요. 네. 좀 이렇게 결집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거 지금 저 아, 전화기 네. 끄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불매 운동 또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조용하다가 아, 지금 저기 쓱닷컴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저거 노노재팬 할 때 나왔던 거잖아. 예, 예. 그래서 쓱 불매라고 해갖고 저런 신세계 관련 저런 브랜드들을 쫙 모아갖고. 저기서 이제 불매하면 된다. 뭐 또 스타벅스가 저 신세계가 지분을 그쵸. 갖고 있잖아요. 예, 하니까 예. 뭐 스타벅스도 가지 말아야 된다. 스타벅스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 가갖고 앉아 있으면서 주문은 하지 말자. 아마 또 이 얘기 나오고. 아유, 참. 하여튼 참 치졸합니다. 근데 이게 예. 약간 신호도 어저께 아침에 김어준이 저 말하고 예. 또 공정위가 나셨어요. 아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 이마트 24. 그러니까 네. 이마트 24라고 이제 신세계 계열에서 하는 이제 편의점 체인이 있습니다. 있죠. 그쪽에 뭐 점주들은 항상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리잖아요. 네. 근데 공정위가 조사하겠다고 저기 발표를 했어요. 오. 그러면서 오. 이제 또 일종의 공정위 쪽에서 뭐 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정기 조사다. 뭐 하여튼 지금 조금 뭔가 신호가 아유, 왔는지 맨날 세무 조사하고 갑자기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국세청에서 조사하면서 예. 늘 하는 말. 정기 조사. 아, 그렇죠. 예. 절대로 이 사람들은 특별 조사 뭐 그러니까 자기네가 낱나는 일 할 때는 막 아, 우리가 특별 조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업이나 이런 데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할 때는 늘 정기 조사다. 의례적으로 그렇죠. 하는 일이다. 그렇죠. 좌표를 예. 이거 딱 김어준이 좌표 찍은 거 맞네요, 이게. 예. 일종의 쓱닷컴 아, 신세계를 이제 좌표를 찍은 거고 그거에서 이제 저게 공정위까지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자들은 온 나라가 문바의 마인드에 맞춰갖고 절대로 대통령님을 조롱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은 법칙이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지금 맞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에? 아닌 것 같은데 이상이 참 그 왜냐면은 아 여기 그러니까 점주협의회. 네. 그 점주협의회에서 뭐 이마트 24가 뭐 할인 행사 진행한 거 뭐 이거 가지고 뭐 잡음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늘 이제 있는 예. 종류의 잡음인데 요걸 갖고 딱 잡아서 조사를 하면서 정기 조사 예. 늘 정기 조사지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계열 편의점 이마트 24를 상대로 조사에 예.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무섭네요. 공정위는 기업들한테 무섭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신세계 고맙다.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하긴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또 괜히 좀 기업 활동에 좀. 태숙이님 고맙습니다. 신동욱 박응주 국장님 사랑해요. 아 여기서 갑자기 신동욱 엔터가 나오시냐. 저 신동훈입니다.
아, 저 아닌가? 신동욱. TV조선 신동욱 앵커. 여기는 지금 신동흔 차장입니다. 우리 신동흔 차장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귀여운 후배입니다. 이미 9일 이마트 24 본사 송파구 찾아가서 네. 현장 조사까지 했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하필 또 김어준이 얘기한 날 같은 날 공정위가 또 나가셔가지고. 자, 이게 앞으로 또 이 참 월급쟁이들 힘들어요. 이렇게 예. 그 일종의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인데 오너를 타겟팅해서 이렇게 일어나면 밑에 좀 직원들은 죽습니다, 진짜. 그죠? 네. 기업체 임원들이 기업체 임원들이 그런 네.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건 뭡니까? 예. 네. 아, 이게 패러디 따라하는 건가요? 아니, 아, 논란 후에 아, YJ 러브. 이거는 정 이게 네, 정영진. 그래서 정영진 부회장이 또 뭐 했냐면 예, 예. 저 안경도 자기는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올리겠다. 아, 오해받을까 봐. 우리 홍보실장이 너무 힘들다 그런다. 뭐 그런 얘기를 밑에다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런 그 유머가 없는데 나름 이제 유통기업 회장이 부회장이지만 책임자가 이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약간 유머를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정권 입장에서 보기 싫은가 보죠. 보기 싫겠죠. 보기 싫겠죠. 하여튼 뭐 참, 우리도 예, 선마을님 8개월만 참자. 우리 저기 옛날 낙곰수 선수들이 많이 쓰던 말 한번 해볼까요? 뭐? 아, 웃자고 쫄지마도 있고 네. 웃자고 한 일인데 네. 아, 웃자고 한 일인데 그걸 정 뭐 죽자고 달려드냐 뭐 네. 이런 말도 개그를 다큐로 받아서 아 그렇죠 그렇죠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참.